조계종 제5교구 본사 법주사가 진공당 탄성대종사 23주기를 기해 추모달의 제를 봉행하고 조씨를 비롯해 교구의 주요 어른 스님들을 차례로 추대하며 수행가풍 진작 의지를 다졌습니다. 임승배 기자입니다. 조계종 5교구 본사 법주사가 지난 23일 진공당 탄성대종사 23주기 추모달의 제를 봉행했습니다. 문도 대표 도공 스님은 은사 스님의 원력을 받들어 정진에 매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달해제에 이어 조실 지명 대종사, 회주 도공 스님, 율주 무상 스님 추대식도 봉행했습니다. 중생들의 참 행복을 찾아서 마음을 정화하고 닦는 길, 그리고 보살행 실행하기를 힘껏 외치겠습니다. 수행과 깨달음, 자비와 전법이 하나 되는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겠습니다. 불교적 관점에서 이 시대의 방향을 구상하고 그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호문도 운영위원회는 지난 15일 조실 지명 대종사를 포함해 만장일치로 세 스님의 추대를 결정했습니다. 지명 대종사는 동국대 불교과를 졸업하고 미국 템플대학 종교과 철학박사,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총무원 기획실장과 법주사 조지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조계종 원로위원입니다. 율주 무상 스님과 회주 도공 스님도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법주사가 청정 수행, 풍토가 지속되도록 다 함께 노력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호 대선사의 가풍을 진작하고 문도가 화합하고 발전할 방안을 모색하고자 사부대중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법주사 주지 정도 스님은 늦었지만 공석이었던 조실과 회주, 율주 스님을 모시게 돼 교구 안정과 화합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며 기대하고 어른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교구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했습니다. 이날 법회는 BTN 불교 TV를 통해 오는 30일 오전 오후 9시 30분, 7월 2일 오후 11시 40분 방송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임승배입니다.